바탕 화면에 폴더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My Git Repo, My Git Repo라고 해서 폴더 하나 만들었습니다. 텅빈 폴더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폴더인데 이제 VS 코드에 들어가셔서 VS 코드에서 이 폴더를 열어야 돼요. 파일하고 오픈 하고 해서 데스크탑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My Git Repo 얘를 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텅빈 거예요. 텅빈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하나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놓고 교재에 들어와서 첫 번째 챕터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Introduction죠. Git is a version control system입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한줄 먼저 복사를 하십니다. 복사를 하셔서 그런 다음에 어디 갔나요? 웹 브라우저에서 Translate 들어가시면 구글 트랜슬레이트예요. 트랜슬레이트 구글.com 들어가고 여기다가 방금 가져왔던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Git is a version control system이잖아요. 요걸 그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Git as a version control system. 몇번 들어서 완전히 Git as a version control system. 기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러면은 실제 녹화 녹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Git is a version control system. 전혀 엉뚱하게 녹화가 되고 있는. 제 발음이 형편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또 녹화돼 보시고 그 과정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 하나의 문장을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트랜스레이트에서 넣고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Git은 단일 작업을 위해 생성된 버전 제어 시스템입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여져 있는 부분과 그리고 한국어로 되는 부분 서로 매칭을 해서 각각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Git as a version control system, VCS, created for a single task. 됐죠?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영어로 듣고 영어로 발음해보고 그리고 그 의미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해서 혹시 내가 이 문장은 왜 이렇게 번역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돼요. 우리 영어 게시판, 그죠? 영어 게시판 따로 있죠? 영어 게시판에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해서 단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읽고 한국어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붙여놓고, 그다음에 들어보고, 그죠? 들어보고 한국어의 의미도 보고, 그리고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에볼루션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 부분만 클릭하시면 밑에 에볼루션 따로 떠요, 그죠? 발음도 들어보고, Evolution. 에볼루션, 그죠? 발음도 들어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국어로도 설명되어 있죠. 한국어 설명도 보시고 해서 문장 하나하나를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 물론 저는 빨리빨리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빨리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 녹화를 한 3일이면 녹화를 다 끝내요. 그런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석달 이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뭐 간단한 클릭해서 밑에 첫 번째 챕터는 Git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어떤 의미인지 다 읽어보시고 다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더 베이직 파트입니다. 베이직 파트에서 먼저 MyGitLepo라는 폴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index.html이란 파일을 만들으시면 돼요.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index.html을 그냥 복사를 해서 우리 어디 갔나요?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 만들기 index.html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잘 생깁니다. Reading or trading white space detected in file or folder name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사실은 빈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파일네임에. 그죠? 요렇게 되면은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에 절대 화이트 스페이스가 없도록, 지금도 보시면 앞에도 화이트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있죠. 그죠? 이 경우에도 오작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파일 이름은 직접 타이핑하십시오. HTML. 이렇게. 그죠? 그리고 파일 이름 외에 여기 있는 내용, 얘는 이제 복사를 해서 넣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넣고, 그리고 또 복사를 해서 또 집어넣고. 자, 이렇게 넣었어요.
글자가 좀 작게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수시로 이렇게 확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맷도 다시 깔끔하게 포맷하시고 됐죠?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은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어요.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혹시 이게 표시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익스텐션 들어서 라이브 서버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서버 검색하셨어? 요게 라이브 서버에요.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설치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밑에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방금 이 화면, 방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웹 페이지가 보이죠. 컬러풀 웹사이트 등등등등 나와 있잖아요. 요게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initialize git repository랍니다. git init을 넣어줄 거예요. git init. 요건 어떻게 사느냐니까 일단 터미널을 엽니다. 밑에 터미널 열었죠. 열어서 git init. clear 하고 git init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파트. git init 명령을 넣고 나면은 뭔가가 하나 만들어져요. 폴더 하나 만들어집니다. 쭉 가면서 폴더가 만들어졌죠. git.git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열어 보시면 이렇게 hooks, info, object, ref 등등 config까지 해서 몇 가지가 쭉 나타나 있죠. 헤더까지. 여기 있는 파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나중에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git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졌어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제 family member란 말이에요. index.html이라고 하는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git은 앞으로 우리 가족에서 어떤 파일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그 파일이 수정되거나 혹은 그 파일이 삭제되거나 혹은 그 파일의 이름이 바뀌거나 하면은 그때마다 이 닷깃이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서 파일이 바뀌었네요. 이거 어떻게 기록하셔야죠? 등등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자앨범, 디지털 앨범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나가는 역할을 얘가 하게 됩니다. 우리 집 전속 사진사예요. 이해되시죠? 보시면 U라고 표시가 됐습니다. U는 밑에 잘 안 나타나네요. 자, 보시면은 끝에 untracked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untracked. 그러니까 아직 트랙 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트랙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직까지 우리 킷의 사진을 찍기 위한 단 한 번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준비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마찬가지 예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지 스테이터스, 킷 스테이터스입니다. 킷 스테이터스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on branch master, branch master라는 게 있고 다음에 no commit yet, 아직 commit이 없고 commit은 사진을 앨범에 넣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untracked 파일 됐어요. 아직 추적, 트랙은 추적이란 말이죠. 추적하지 않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 이름이 index.html이란 말이에요. 얘는 아직까지 우리 전속 사진사한테 소개되지 않은 파일이란 말이죠. 우리 전속 사진사에게 우리 가족 구성원 이런 애가 새로 들어왔어요 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tracked 파일이 됩니다. 그죠? 파일의 종류는 두 가지. 정리할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 하나만 열어놓을까요? 아니면은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untracked 파일, untracked 파일. 파일의 종류는 두 가지. tracked 파일과 untracked 파일입니다. tracked 파일. 얘는 파일즈라 그럴까요? 얘는 not yet introduced to our photographer. photographer. 우리의 전속 사진사입니다. 누구의 얘가? 얘가 닷깃이에요. 닷깃 폴더입니다. 닷깃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에요. 파일들. 이거. tracked 파일은 소개된 거죠. introduced. 됐죠? 트랙트 파일과 언트랙트 파일 두 종류입니다. 일단 요 두 가지만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다시피 뭔가 요 뭐
브랜치 마스터란 말이 있고 커밋이란 말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브랜치 마스터가 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이따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익스텐션에서 Git 그래프를 설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Git 그래프. 이게 Git 그래프입니다. 얘를 설치를 했으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P입니다. 키. 이걸 맥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P인데 윈도우에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커맨드가 아니라 뭐 다른 걸 눌러야 될 겁니다. 하면 이렇게 명령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Git 그래프 제일 위에 있죠. Git 그래프 뷰 Git 그래프. 요거 클릭하시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떴습니다. Unable to load commit. 커밋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앨범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this repository 이 리파지토리에서 커밋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리파지토리는 패밀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패밀리, 이 가족에는 아직까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현재 이런 메시지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좀 진행을 하죠. 이번에 스테이지 어 스냅샷 add git add 요겁니다. git add index.html 볼 거예요. 그래서 git 지금 보시면 밑에 요 아이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터라는 게 표시가 있고 다음에 1 숫자 1이 있고 그 앞에 물음표가 나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untracked 파일이 하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니까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스터라는 브랜치는 어디 있느냐니까 my git repo라고 하는 폴더에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git add index.html 명령을 넣어 줄 거예요. 넣어주니까 다시 이번에는 플러스 1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음표 1이. 그래서 git status 로 다시 열어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여전히 브랜치 마스터이고 마스터라는 건 익스피치가 나오고 있죠. 마스터라는 브랜치이고 그리고 commit은 아직까지 없고 그런데 changes to be committed로 바뀌었습니다. untracked 파일이 이제는 changes to be committed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니까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된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이 얘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 뭐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사진은 찍진 않았어요. 사진을 찍는 것이 git commit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가족 구성원은 한 명밖에 없어요. index.html 얘도 U에서 A로 바뀌었죠. A에서 index added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added. add 추가됐단 말이에요. 추가됐단 말은 사진을 찍었단 말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은 commit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맨 밑에 이 부분이죠. 다시 클릭할게요. git commit 나니까 힌트에서 waiting for your editor to close the file. 여러분의 에디터가 파일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파일이 새로 하나 열렸어요. 그죠? commit edit msg 해서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열렸습니다. commit은 사진을 찍는 것이고 edit은 편집이고 msg는 미원이 아니라 미원도 msg라고 하나요? 미원이 아니라 메시지의 약자예요. 메시지를 편집을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사진에다가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에 대한 설명을 적으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진 뭐라고 적을까요? 자, 여기 create index p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 복사를 해서 아, 죄송합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create index page라고 붙여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닫으면 됩니다. 닫으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밑에 어떻게 됐나요? create index page에서 one file changed system insertion 16줄이 새로 추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파일 열어보시면은 index.html 파일 열어보시면은 16줄이 추가되어 있죠. 현재 16번 줄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key 그래프를 들어서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졌죠. create index page에서 사각형으로 master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큰 동그라미. 그죠? 이 동그라미가 뭘 하는지도 좀 이따 볼 겁니다. 현재 이 상태로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스테이징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커미팅은 사진을 찍어서 앨범에 담는 겁니다. 그죠? 정리를 다시 용어 정리입니다. 스테이징은
그러니까 prepare to take a photo.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파일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겁니다. 그죠? More than one or more than one files. 이 파일들은 어떤 파일들이에요? 사진사에게 소개된 파일들입니다. 이미 소개되어 있어야 돼요. 그 소개되지 않으면 언트랙트 파일이 되죠. 그죠? 그리고 커미팅은 어떻게 되나요? 커미팅은 미팅 사진을 찍고 take a photo 사진을 찍고 다음에 attach a message attach a message 메시지를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put into our album 앨범이죠. 디지털 앨범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앨범이 뭐예요? 앨범이 commit history 됩니다. equal commit history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언트랙트 파일이든 스테이징 된 파일이든 언스테이징 된 파일이든 이런 파일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리파지토리입니다. 이게 리파지토리예요. 저 리파지토리 지금 현재 우리 리파지토리는 이름이 뭐예요? My Git Repo입니다. My Git Repo.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이런 상태입니다. 파일들 이게 working directory입니다. working directory. 그죠? 그리고 스테이지가 들어왔으면은 얘가 staged snapshot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얘가 committed snapshot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또 정리할까요? working directory에서 다음에 snapshot이죠. snapshot. staged snapshot. 샷이 되고 다음에 이어서 committed snapshot. 스냅샷 요 단계로 이루어지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committed snapshot 얘가 앨범입니다. 앨범. 그리고 staged snapshot은 얘는 standing이에요. standing at the front of a camera. 카메라 앞에 선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됩니다. committed snapshot 이라고 다음에 staged snapshot은 이런 의미이고 워킹 디렉토리는 우리가 실제 파일을 만들고 얘는 make 그러니까 새로 만들거나 혹은 편집하거나 혹은 뭐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뭐 딜리트하거나 하는 게 files 하는 공간 그게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가 워킹 디렉토리예요. 리파지토리 히스토리 길 로그를 누르시면 길 로그입니다. 길 로그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진 찍었던 기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커밋은 이런 커밋이 있고 커밋 사진을 찍을 때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요. 해시 번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 찍은 날짜는 누구였고 사진에 부착된 메시지는 뭐고 표시가 되죠.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요것은 Git 그래프에도 그대로 표시됩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커밋 번호 있고 그 다음에 parents가 있어요. parents는 이전에 찍은 사진이 뭐냐는 거예요. 얘 이전에 직진에 찍은 사진, 걔가 parents입니다. 그죠? author, committed, 등등. 그리고 메시지까지 보셔야 되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configuring git. 먼저, 저는 이미 이렇게 했습니다. git config global 해서 username,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메일에서 여러분 이메일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Git config를 글로벌로 주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제 컴퓨터에서 작성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자동적으로 이 이름이 추가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됐으니까 지금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OS, Jupyter 자동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번에 새로 HTML 파일 하나 만들 겁니다. Orange HTML이란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이름은 그대로 타이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HTML의 내용을 이렇게 담을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오렌지 엉뚱한데 파일이 만들어졌군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닫아놓고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기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파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오렌지 HTML 그래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HTML, 블루 HTML도 또 만들어져요. 블루 HTML 새로운 파일 블루 HTML에서 넣고 이렇게 됐어. 이제 파일 새로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 둘 다 UU 떴어요. 둘 다 언트랙트. 아직까지 카메라맨에게 우리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은 파일들 두 개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덱스 HTML에 링크를 걸어줄 겁니다. 인덱스 HTML 아직까지 링크는 안 걸었네요. 일단 먼저 add부터 하죠. git add에서 오렌지 HTML과 블루 HTML을 추가를 한단 말입니다. 사진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새로 이 두 명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git add 해서 엉뚱한 것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git add인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소스 컨트롤 있잖아요. 이 버튼 밑에 2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그럼 두 개의 새로운 파일이 지금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changes에서 두 개가 블루와 오렌지 두 개의 변화가 새로운 변화입니다. 둘 다 untracked 된 상태죠. 얘를 클릭하면 얘는 이제 staged 상태가 됐어요. A로 바뀌었죠. 카메라 앞에 우리 카메라맨에게 소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하면은 위로 딱 올라갔죠. 블루와 오렌지가 둘 다 이제 staged 카메라맨 앞에 선 상황입니다. 까지 진행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볼까요? git status. 여기서 이 상태에서 git status. 스테이터스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 이 파일과 이 파일이 둘 다 changes to be committed 말이에요. 마찬가지 브랜치 마스터이고 여기 있는 이 내용과 여기 있는 이 내용과 여기서 보이는 이 화면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이 더 보기 편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commit합니다. git commit. git commit도 마찬가지 여기서 git commit을 넣어주셔도 되고 터미널에서 이렇게 git commit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commit 하시면 돼요. commit 할 때 source control part 맨 위에 source control part에 두 번째 거 있죠. 요 체크 표시. 얘가 commit입니다. commit 할 때 메시지를 같이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넣어서 commit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commit 하더라도 메시지를 넣으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죠? 메시지를 넣어 주죠. 뭐라고 넣을까요? create blue and orange page. 그래서 메시지를 넣고 커밋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git 그래프. 우리의 git 그래프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 이전에 create index page 위에서 한 칸 더 위로 올라갔죠. 올라갔고 그리고 이 master라고 하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얘도 밑에 있던 것이 위로 따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도 밑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재. 그죠? 이게 로그입니다. 로그 상태. 그러니까 git log 보시면 요 내용이 있잖아요. 두 번 commit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죠? 그 내용 여기 있는 얘 두 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git log online 하면은 log에서 online 그러니까 한 줄로 표시하란 말입니다. 한 줄로. 한 줄로 표시하란 명령을 주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딱 두 개가 나타나죠. 그리고 head master 돼 있어요. head master. 그죠? 그리고 앞에 번호가 조그만한 무슨 번호가 있고 이 번호가 클릭하시면 보시는 요 번호입니다. commit 번호 이거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가 헤드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마스터가 마스터예요. 헤드 마스터입니다. 헤드라는 게 뭔가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뭘 하는지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볼까요? 자, HTML 페이지를 좀 바꿔줄 겁니다. 인덱스 HTML에 바디 위에다가 요 내용 내비게이션을 넣어줄 거예요. 인덱스 HTML 다시 들어와서 바디 위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넣죠. 자, 내비게이션을 넣어야지 우리가 파일을 열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라이브 서버로 한번 열어서 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두 개가 만들어졌죠. 오렌지 페이지가 있고 블루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죠? 오렌지 페이지 클릭하니까 오렌지 페이지로 연결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아쉽게 되돌아가는 기능이 아직 없어요. 되돌아가는 기능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마찬가지 블루 페이지와 오렌지 페이지에 되돌아가는 링크를 넣어줄 겁니다. 블루 페이지 밑에 넣어주고
오렌지 페이지 너 밑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뭘 하는 건지 아시나요? 아시겠죠? 초등학교 과정에서 HTML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셋 다 MMM 됐습니다. M은 modified 된단 말이에요. modified. 그죠? 그러니까 시그널 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U는 Untracked, Untracked 파일이고 얘는 Not Yet Introduced입니다. Introduced as a family member. Family member로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우리 포토그래퍼. 그러니까 카메라맨에게. 카메라맨. 이렇게 소개되지 않은 것이고 맨이 복수형이 되어 있네. To our cameraman입니다. 우리 가족의 전속 사진사에게 아직 가족으로 소개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 untracked입니다. 다음에 added 되면 얘는 뭐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카메라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카메라맨 앞에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family members. family members.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소개됐다기보다는 카메라맨에게 사진관으로 간 사진관에 간 가족 멤버들. 사진관을 이거로 뭐라고 할까요? 포토샵이라고 할까요? 그럼 went to 포토샵 포토존 사진 찍는 포토존으로 간. 그죠? standing at standing or sitting at 포토존. 포토존에 서 있는 가족들이 A입니다. 그죠? 다음 M은 뭐예요? M은 아직 modified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add 되지 않고 그냥 modified or 어떤 modified files.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걸 모습이 바뀐 모습이 머리카락이 자랐거나 쌍꺼풀이 생겼거나 코 성형 수술했거나 모습이 바뀐 가족 멤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Family member who have changed their shape. 키가 컸거나 몸무게가 늘었거나 등등은 다 modified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untracked에서 A로 가거나 혹은 modified에서 A로 가거나 다음 modified에서 A로 가야 되고 다음에 commit로 가야 돼요. added 된 다음에 얘는 commit로 가게 될 것이고 U가 갈 수 있는 것은 A밖에 없습니다. 얘는 A까지밖에 없죠. 요 세 가지 관계. 자, 이해되시나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관계 있습니다. 요런 관계. 자, 다시 들어가서 요걸 좀 땡겨 놓죠. 여기다 땡겨 놓고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modified 됐는데 일단 이거랑 그러니까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파일을 기입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그리고 실제 페이지가 동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페이지가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볼까요? 페이지가 동작하는 모습은 오렌지 보다시피 Return to Home이라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죠. Return Home 블루 페이지 들어갈 수도 있고 블루 페이지에서 다시 Return Home 돌아올 수가 있고 이제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고 이 페이지가 동작하는 거하고 그것하고 우리 이 소스 컨트롤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얘는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MMM이에요. 그죠? 서로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볼까요? add 했고 자, stage and commit the snapshot index html, orange html, blue html 또 바뀌었으니까 또 add 하는 겁니다. 그죠? 얘도 modified 다 되어 있잖아요. 얘들 modified 해서 다시 여기 와야겠군요. 여기 3으로 바뀌어 있죠. 그 좀 전에 스테이지도 돼 있던 애들이 블루와 오렌지는 좀 전에 스테이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체인지로 내려왔습니다. M으로 바뀌면서 내려왔죠. 다 M이에요. 바뀐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바뀌기 전의 모습과 바뀐 후의 모습이 전이고 후 바뀐 부분 표시가 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 바뀌기 전 모습과 바뀐 후 얘도 바뀌기 전의 모습 변화 전 후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게 3번 소스 컨트롤 이 탭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